빠방하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수도 헬싱키, 복지천국, 비바이바, 은근 재밌는 나라인데요. 이외에도 신기한 사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북유럽 문화 탑5 핀란드 편 시작하겠습니다. 북의 60도 위쪽, 이웃나라와도 한참은 떨어져 있는 나라 핀란드. 이런 고립 덕분일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라는 북유럽에서도 핀란드는 몇 수 위라고 합니다. 그 아이거든요. 바로 이 사진, 핀란드인이 눈치우는 법. 너무 짤 없는데? 외출하려 하는데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마주치기 싫어서 기다렸다가 나가고요. 길을 잃어도 웬만하면 남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 많죠. 시크하다고 소문난 스웨덴, 노르웨이도 핀란드인에 비하면 인싸라고. 이쯤 되니 하하유 같은 스몰토크는 접어둬야 합니다. 찐친끼리도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라고. 주특기는 거리두기, 너무 유명한 핀란드 버스 정류장 짤 다들 아시죠? 서로 섬처럼 존재하는 핀란드인들, 줄 설 때도 개인적인 공간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렇게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막 뛰어간다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싶지만요,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이기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요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는 핀란드인들, 다른 사람의 평화도 뺏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핀란드 버스에서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고 할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말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깝죠. 커피 줄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오는 핀란드인들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면 필요 없어. 1인당 평균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핀란드인들. 일단 이렇게 빼는 이유는 남에게 피해주기 싫은 마음 때문이죠. 이럴 땐 나도 마실 거야 라는 멘트와 함께 커피를 더 내리는 게 정답이라고. 핀란드인과 지내는 것 보기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요, 적응만 하면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 이야기가 끊겨도 어색해하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빈말을 적게 해서 헷갈릴 일도 없고,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한다면 그건 무조건 진심이라는. 그래도 유머 감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진지한 척 웅당 따먹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신기하네요. 핀란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사우나. 인구 550만 명의 나라에 무려 33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신축 아파트는 집집마다 개인 사우나가 있고요. 집에 가면 바로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퇴근길에 앱으로 연동도 되죠. 정말 생뚱맞은 곳에도 있습니다. 헬싱키 도심에 있는 관람차, 여기 갈색 곤돌라의 정체, 사우나칸입니다. 사우나도 하고 풍경도 감상하고 일석이조라고. 하키 경기장에도 사우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관중석에 뜨겁게 몸을 지지 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죠. 이건 뭘까요? 버거킹 사우나. 주문을 하면 점원이 햄버거를 가져다주는 시스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해서 살이 덜 찔 것 같은 느낌이죠. 심지어 버스에도 사우나가 있다는. 맨 뒤에 달린 사우나, 출근길에 사우나 한판 때리고 가는 거죠. 핀란드에서의 사우나는 가장 소중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는데요. 사우나란 말 자체가 핀란드어.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 그 이상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죠. 상과 치료를 겸하고 세상의 관문 역할을 했던 건데요. 옛날엔 사우나 안에서 출산을 했고요.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목욕을 했죠. 현대 핀란드인들에게 사우나는 지치고 바쁜 생활을 재충전하는 장소입니다. 회사, 집,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핀란드인.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 풀기보다는 사우나를 찾습니다. 긴긴 겨울을 보낼 하나의 버팀목이죠. 핀란드 전통 사우나는 스모키 사우나입니다. 자작나무를 태워 뜨겁게 달군 돌, 그 위에 물을 끼얹으면 증기가 발생하여 습도를 조절하는 거죠. 우리가 맥반석 달걀과 식혜를 먹듯이 소시지와 맥주를 마시는 핀란드 사우나. 일종의 석유 공간 역할도 합니다. 우정의 표현으로 자신의 사우나로 초대하는 건데요. 우리가 때를 밀어주듯이 신선한 자작나무까지를 모아 서로 피부를 때려 마사지 해줍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사우나가 핀란드 단어였다니 놀랍네요. 핀란드인들에겐 독특한 취미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 3명 중 1명이 즐긴다는 버섯 따기.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숲인 핀란드에서는 어디서든 버섯을 딸 수 있습니다. 만인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보장되는 활동인데요.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누구든 따는 사람이 임자라고. 돈 자랑하는 핀란드인들, 버섯 자랑은 엄청 하는 편입니다. 자신이 딴 버섯을 SNS에 올리면 부러워하는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 딴 건지 절대 묻지 않기. 혹시 질문을 받더라도 대충 얼버무리죠.
내년에 가서 또 따야 하기 때문. 그래서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완전히 땅에서 뜯어내지 않는다고. 버섯 따기 의외로 위험한 취미생활일 수 있습니다. 독버섯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식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는데요. 버섯을 발견하면 버섯 도감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전용 어플까지 있다는. 와? 대표적인 게 도구상 광대버섯. 새하얀 색깔의 모습과 달리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곡. 한 개만 먹어도 직사에 이를 수 있어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죠. 반대로 가장 사랑받는 버섯은 칸타렐라 버섯입니다. 비타민D가 많아 숲에서 나는 황금으로 불리는데요. 초심자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레어템이라고. 숲에는 보통 밝은색의 바람막이와 고무장화 차림으로 갑니다. 서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찾기 위한 것. 장비빨도 좀 세우는 편입니다. 소나무 껍질로 만든 핀란드 전통 바구니 파레코리. 공기가 잘 통해 채취한 버섯을 보관하기에 적합하고요. 버섯 전용 칼은 날이 굽어있어서 버섯을 자르거나 다듬기에 딱 좋죠. 꽁무니에 멧돼지 털로 된 솔이 달려있어서 버섯에 붙어있는 흙이나 벌레를 걷어낼 수 있다고. 채집한 버섯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먹습니다.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조리하는데요. 가장 흔한 요리는 버섯 샐러드와 버섯 수프. 이것도 맛있지만요. 갓 딴 버섯을 모닥불에 피워 즉석에서 구워 먹으면 웬만한 고기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버섯 채집 귀여운 취미네요. 오지마 핀란드를 아시나요? 나름 즐거운 말투로 핀란드 생활을 전해주던 유명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초반에 느껴지던 기대와 설렘. 그러나 점점 닭해지더니 어느 순간 오지마로 상태명이 바뀌었고요. 우울하게 마무리. 아직도 사람들이 걱정 중인 트윗이죠. 핀란드에 대한 흔한 환상. 행복의 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항상 상위를 유지하고요. 삶의 질조사.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 수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막상 핀란드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행복한지 모릅니다. 일단 만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핀란드에 가면 처음으로 듣는 주의사항 중 하나. 실실 웃지 않기. 해프게 웃는 사람은 셋 중 하나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취했거나 미쳤거나 미국인이거나. 그만큼 기쁘고 슬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기회도 적죠. 해마다 국민 55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항우울제 처방을 받는다는 핀란드. 한때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1990년대부터 우울증 치료를 국책 사업으로 전환한 지 오래죠. 핀란드가 우울증 발생률 탑급인 이유. 개인주의적인 국민성도 있지만 기후적인 요인도 큽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핀란드. 체감 온도는 더 춥습니다. 러시아인도 핀란드는 견디기 힘들다고 할 정도이죠. 겨울엔 해가 10시에 떠서 2시에 지고요. 일부 지역에선 아예 해가 뜨지 않은 채로 몇 달씩 지나간다고. 그림 같은 풍경. 역시 그림일 때가 예쁜 걸까요? 볼 때는 좋은데 내가 그 잔잔한 그림 속에 있으니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한 음악이 헤비메탈입니다. 국민가요 그 잡채. 로디, 스트라토 바리우스 등 당대 최고의 록밴드를 배출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헤비메탈이 대중음악으로 자리잡은 나라로 평가되죠. 무료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음악으로 푸는 거라고. 심지어 동료도 헤비메탈입니다. 2009년 데뷔. 공룡으로 분장한 5인조 밴드 헤비사우루스.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단 어린이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 85dB를 넘지 않도록 음량을 엄격히 조절한다고. 강하게 자라나는 핀란드 어린이들. 복지국가라고 마냥 파라다이스인 건 아닌가 보네요. 핀란드인 평소엔 뭐하고 놀까요? 먼저 술 문화. 음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핀란드. 저녁 9시 이후엔 술을 살 수도 없고 비싼 가격은 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집에서 마시는데요. 규제를 피해 외국에서 미리 술을 사놓는 편. 주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으로 갑니다. 헬싱키에서 배 타고 2시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까운데요. 한번 가면 1년치씩 쟁여놓는다고. 핀란드만의 특유의 술 문화는 칼사리 캔니입니다. 벤티만 입고 술 마시기. 칼사리는 속옷, 캔니는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는 팬츠 드렁크이죠. 칼사니 캔니의 핵심은 혼자 즐기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 혼자 노는 것도 꿀잼인데요. 일명 에어기타. 노래를 들으면서 기타 없이 허공에 대고 신용만 내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요. 세계 선수권대회도 존재한다는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로 매년 가을 핀란드 오를로에서 열리죠. 무조건 기타만 출전 가능. 에어드럼, 에어탬버린, 에어바이올린 안 됩니다. 첫 라운드는 참가자가 고른 60초의 음악에 맞춰 연주 하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선 주최 측이 준비한 노래에 맞춰 즉흥 공연을 펼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된 심사위원들. 정확한 심사 기준을 두고 평가합니다. 기술적 우수성, 무대 장악력, 음악 표현력. 세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우승자는 핀란드 기타 장인이 만든 고급 수제 기타를 부상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비슷한 이유로 최근 하비올싱이 뜨고 있습니다. 마장수를 뽐내는 경기. 근데 진짜 말이 아니라 인형입니다. 말 인형에 막대를 끼우고 올라타 진지한 표정으로 말 달리기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말도 필요
필요 없고 승마장에 안 가도 돼서 가성비 밥이라고. IT 강국 핀란드 데이터 사용량도 최고입니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으로 세계에서 통신요금이 가장 저렴한 편, 핀란드 스마트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항상 붙잡고 살다 보니 가끔은 휴대폰을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고. 여기서 착안하여 기획된 대회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멀리 던지기 대회. 참가자는 휴대전화를 던져 기술을 겨루는데요. 던진 거리를 측정하는 오리지널, 아름다운 자세와 독창성을 평가하는 프리스타일 등 4가지 부문이 있다고. 다행히 휴대폰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다고 하네요. 숲에서 버섯 따고 혼자 에어기타 치면서 노는 핀란드인, 잔잔하고 무해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카타르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잘리톨?